서핑 실내 훈련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균형, 코어, 민첩성과 유연성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서핑을 할수 있는 서핑에 필요한 연습을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로 패들링입니다. 패들링은 서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 동작입니다. 패들링은 서핑을 할때 우선 파도에서 라인업까지 가는 패들아웃 할때 기본적으로 패들링이 필요하고, 또 라인업에서 다른 파도가 들어오는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할때 패들링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테이크오프 할 때도 빠른 속도의 패들링을 필요로 합니다. 패들링 스피드도 중요하고, 또 패들링을 하면서 사실 서핑을 할때 패들링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패들링을 열심히 해도 파도를 못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패들링 하는 동안에 너무 어깨가 아프다거나 좀 몸이 무리가 온다거나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패들링으로 인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패들링 때문에 서핑이 힘들어서 서핑을 하면서 너무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패들링을 편안하고 잘하면 서핑은 쉬워진다. 그래서 서핑을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패들링을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패들링 기준으로 보면 세 단계, 아니면은 세 부류로 이렇게 서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서핑하는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나는 프로 서퍼들처럼 패들링을 잘한다. 그래서 뭐 서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패들링을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한테도 패들링 연습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운동 능력은 충분히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했다거나, 아주 오랫동안 태권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육상 선수였다거나, 이런 사실 운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서핑을 즐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핑이 좀 힘든 운동 중에 하나이고, 또 익스트림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나는 기본적인 어떤 운동 능력이 있다. 운동에 대한 경험, 뭐 축구, 배구, 뭐 이런 농구, 이런 운동을 뭐몇 년간 아마추어나 아니면 프로로 또 이렇게 해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사실은 패들링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근육과 그 다음에 패들링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패들링에 대한 서핑을 하기 전에 패들링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두 부류고, 이제 세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테고, 그 다음에 이 서핑 실내 프로그램도 세 번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처음 서핑을 하며 그 다음에 딱히 운동을 많이 해보진 않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해본 적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취미 삼아 서핑을 배워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특히 패들링 훈련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서핑을 처음 접하면서 패들링을 할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패들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서핑을 좀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은 집에서 요가 매트 하나를 깔아놓고
기본적인 패들링 연습을 좀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패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팔힘이 있어야 됩니다. 팔힘을 기르는 운동을 좀 해야 될 테고, 또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하면 좋습니다. 패들링 시작 전, 그다음에 후에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패들링 자세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가슴을 충분히 열어서 상체를 좀 약간 드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깨가 자세가 낮았을 때는 어깨에 무리가 옵니다. 근데 자세가 높으면 이렇게 마치 이 어깨 부분이 사람의 다리 위를 받치고 있는 골반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팔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핑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 서퍼들의 영상을 보면 대부분 상체가 이렇게 들려서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팔을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패들링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 패들링 하는 사람 입장에는 이렇게 상체를 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쪽 그 근육을 당겨주는 훈련을 좀 하면 패들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패들링 동작에 도움이 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패들링을 할 때는 보드에 이렇게 중심에서 자세를 잡고 이 정도 위치에서 편안하게 패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패들링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팔 힘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팔 힘을 기르는 방법은 푸시업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드를 사용을 하는데, 집에서는 요가 매트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푸시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리해서 할 필요 없이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하면 팔목에 하중이 가지 않기 때문에 팔목 부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처음에는 이렇게 무릎을 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팔힘이 생긴다 그러면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푸시업을 하면 됩니다. 이때도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푸시업이 어렵다 그러면은 살짝만. 왜냐면 너무 깊게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깊게. 해서 푸시업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팔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자세로는 아까 그 패들링 자세를 했을 때그 상체를 드는 자세. 이 상체를 드는 자세는 슈퍼맨 자세. 요가할 때, 그 다음에 수민, 그 다음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런 동작으로 가슴을 필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헤들링 훈련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헤들링 연습을 하면 서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상 헤들링 관련 영상이었는데 더 많은
훈련 방법이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의 패들링 향상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서핑할 때 패들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서퍼가 되기 위한 에센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패들링이 당신이 더 많은 파도를 잡을 수 있게 하고 파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들링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기본 팁, 방법이, 요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포지션, 패들링 할 때 위치, 그 다음에 코어를 사용해서 패들을 해라, 그 다음에 적절한 팔 기술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집중해라, 그리고 연습하고 강화, 근육 강화, 뭐 팔 근육을 강화한 강화 훈련을 좀 해라, 힘을 더 길러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여섯 가지를 한번, 우선 위치. 자, 보드 위에서 올바르게 위치를 해라. 가슴 아래에서 가슴 아래로, 그 다음에 머리를 들고 뒤쪽에 두 발을 살짝 올리고 보드 위에 평평한 부분에 눕습니다. 이 자세가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자세로 도움이 될 거고, 질질 끌거나 패들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질질 끌리는 것을 줄이고 패들링 효과를 증가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코어를 사용해서 패들을 해라. 코어 머슬을 사용하는 게 좋다. 팔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패들 할때 팔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코어 머슬을 사용을 해라. 코어 머슬 중에 복부 근육, 배 근육, 그 다음에 臀부, 엉덩이, 백 머슬, 뒤쪽에 있는 등 근육, 에서 보디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배, 그 다음에 臀부, 엉덩이 근육, 등 근육을 이용을 좀 해라. 그 다음에 팔 기술을 적절한 팔 기술을 사용하라. 팔을 똑바로 편 상태에서 팔이 물을 당기도록 하고, 패드를 할때 팔꿈치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만약 그 팔꿈치를 사용을 하면 피로감을 적게 하고 효과가 감소된다. 그래서 팔을 곧게 펴고 팔을 사용하라.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집중하라. 패들링을 할 때에 그물 밖에서 물을 당겨서 뒤쪽으로 당길 때 엉덩이를 지나서까지 쭉 밀어주는 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당신의 팔을 앞으로 도와야 되고, 스트로크를 할 때는 어떤 순간 동작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리듬을 가지고 스트로크를 하고, 각 스트로크를 할때 멈추고 시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스트로크를 해라. 그다음에 연습과 강화. 어떤 스킬이든지 당신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물에서의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기술에 집중을 하고, 지구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강화 훈련, 힘을 기르는 것을 추천하는데, 몸의 상체에 의 힘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연습을 병행해서 하는 게 좋고, 그런 것은 뭐 운동, 수영, 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힘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이상 6가지가 패들링에 관한 패들링 향상을 위한 내용입니다. 패들링은 서핑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세요. 당신의 테크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당신은 더 많은 파도를 잡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국에는 충분한 서핑 경험을, 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에서 패들링 향상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플러스 패들링 트레이닝 하는 몇 가지 동작.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몇 가지 동작을 플러스해서 서핑 실내 훈련, 패들링 편. 패들링이 아주 중요하니까 패들링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